요즘 BTS가 국악의 선율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는데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우리 소리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다니 바로 오사카 건국학교 학생들이구나. 좋다 얼쑤. 그들이 제주에 왔다 하니 한번 만나러 가보세. 하나 둘 기분이 좋았고 네.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마스터の 달람もなぜ出演するためにその前に大平高校と姉妹校した中でのこう伝統芸術部の公演をこちらで催すことができました。 공연 재밌고 다시 보고 싶어요. 정말 재밌게 봤고요. 막 관객도 참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정말 뜻깊었어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더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예, 앞으로는 우리 문화를 더욱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理事長からも伝統芸術部をえらい評価していただきましてね、これからもお互い技を腕を磨いていければと思ってます。両校の生徒たちも本当に仲良くなれたひとときだったと。 저희 학교에도 교악대가 있는데 되게 저희 학교랑 다른 새로운 느낌? 되게 좋았어요. 똑같은 민족인 한국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제 후배들 할 수 있었다는 게 아주 좋은 기회였고, 네, 아주 어떤 연습보다 한 번의 공연이 아주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참남문화제 이제 참가하면서 학생문화축제하고 여기도 같이 참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주교육청에서 그래서 여기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커서 그냥 저쪽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신나고 좋습니다. 화이팅 제주 화이팅! 제주도는 제 고향인데 이번에 처음에 왔으니까 정말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어제하고 오늘 공연했는데 정말로 좋았고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